자, 그 다음에 이제 논리뉴만큼 많이 사용하는 와이어 툴, 커브를 이용하는 디폼 한번 해볼게요. 몇 개만 더 할게요. 좀 너무 많이 했죠. 여러분, 과부하가 걸릴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것들은 여러분이 조금 익히셔야 되니까. 자, 요 플레인을 커브의 쉐입으로 그 디포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브를, 자, 디포메이션 델 오브젝트 생성해 놨고, 커브를 생성해 볼게요. 자, 커브 툴에 가서서 EP 커브 툴 옵션 열으셔서 곡선이 돼야 되니까 리셋해서 3큐빅이 되게끔 세팅된 상태에서 커브를 이렇게 드로잉을 해 볼게요. 엔터. 이렇게 커브하고 메쉬 두 개를 준비를 했어요. 미리 준비를 해 놓고요. 디폼에 보시면 와이어 툴이라고 안 써져 있는데 툴이에요. 얘도 와이어 툴이에요. 그래서 툴을 먼저 실행을 할 거예요. 와이어 툴을 자, 실행을 하고요. 자, 항상 쉐입이 변형될 녀석 먼저 선택하고 디포머를 나중에 선택하는 거예요. 쉐입 변형 주는 애를 나중에. 변형되는 오브젝트 선택하고 엔터 한번 누르시고 그 다음에 커브 선택하고 엔터를 한번 다시 눌러주셔야 돼요. 오브젝트 선택하고 엔터 커브 선택하고 엔터 순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커브를 가지고 올려보시면 어때요? 이 커브 단면에 따라서 쉐이핑이 되죠. 이런 식으로. 커브 로테이션. 자, 무빙에 따라서 쉐입이 변형이 일어나고요. 얘도 역시나 어때요? 커브에 베이스 와이어라는 게 생성이 되죠. 그럼 이두 녀석이 같이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그 메쉬를 흘러다닐 수 있게끔 돼요. 당연히 메쉬가 움직이면 어때요? 그 디포머 고정되어 있고 메쉬가 흘러다닐 수 있게끔 되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자, 이 옵션을 조금 알아야 될 녀석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도 드롭 어프가 있어요. 지금 드롭 어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뭐냐면 디포머를 주는 그 웨이트 중심점에서 그 영향력이 감소하는 디스턴스, 거리란 뜻이에요. 거리가 늘어난다는 건 뭐예요? 영향력 범위가 늘어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영향력 범위를 이렇게 늘리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 페인트 툴로 페인팅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이 커브 방향의 단면으로 동일하게끔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유용한 거죠. 그 다음 스케일 이용하시면 디포모에서 영향을 주는 그 맥스 인플루언스 그런 개념으로, 그죠? 영향력의 정도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씹힐 수도 있고, 이렇게 날카롭게 할 수도 있고, 두리뭉실하게 두껍게 늘리실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커브를 가지고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 커브의 쉐입이 이렇게 변형이 되면 어때요? 변형된 쉐입에 따라서 이렇게 디폼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와이어 툴 이용하셔서 커브를 가지고 디폼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주로 어디 사용하냐면 이제 그 캐릭터들의 그 특정 부위, 디테일한 부위를 핸들링 할때 많이 사용하는데. 아까 우리 당구 하는 친구 있었잖아요. 그죠? 친구 뭐 작업해 놓은 거 거기에 이렇게 눈썹 그 모양 컨트롤 하는 거 한번 보자고요. 이쪽이 이렇게 가로 세로 방향으로 돼 있으니까 이쪽 라인에다가 라인을 한번 그려 볼게요. 자, 그러면 라인을 그리려면 와이어가 지금 이 오브젝트 메쉬 위에 생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요. 여기에 그 좌석 있죠. 말발굽. 보시면 선택한 오브젝트를 라이브로 만드는 기능이 있어요. Make Selected Object Live. 자, 요걸 한번 누르시면 어때요? 라이브가 걸리는 오브젝트가 초록색으로 바뀌어요. 뭘 하든지 간에 이 오브젝트의 스냅에 걸리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자, 이거를 Make Live로 켜놓고요. 스피어 1번이 Make Live 되어 있다고 이렇게 파란색 블록으로 활성화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자, 아까 했던 EP 커브 툴로,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눈썹 모양을 그리고 엔터 해봤어요. 이때 단면에 그려졌죠? 이 상태에서 메이크 라이브를 꺼주세요. 해제하면 메이크 라이브가 해제됐어요. 그렇죠?
네, 그리는 상태에서 와이어 툴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와이어 툴 메쉬 선택하고 엔터, 커브 선택하고 엔터. 예. 와이어가 쉐이핑에 영향을 주죠. 드롭오프 살짝 줘서 살짝 부드럽게 해주고 이 상태에서 커브가 쉐이핑 되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 인상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죠. 들리게 여기는 그렇게 조금 멋지게 그렇더라 버리면 이런 식으로 쉐이핑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라인 결로 어떤 주름의 형태로 뭔가 그 쉐입을 할 때 그 조금 디테일하게 표현이 가능한 녀석이에요.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계속 애니메이션 주고 싶으면 여기다 이제 클러스터 핸들을 달면 되겠죠. 우리 아까 맨 처음 배웠던 녀석 이걸 가지고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그럼 이제 커브 툴이기 때문에 길이 방향으로 로프 형태로 되어 있는 녀석들 그런 녀석들 이제 컨트롤 할 때도 사용을 하는데 큐브를 하나 해서 해주고요. 커브를 그 로프처럼 큐브를 그 컨트롤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비커브 툴을 자 그리드 스냅 이용해서 맨 말단부터 뭐 중간에 하나씩 찍고 가운데 하나 그 말단 자 배치를 했어요. 이 툴을 그래서 자 와이어 툴 오브젝트 선택하고 엔터 커브 선택하고 엔터 해줄게요. 자, 이 방식은 리깅 할 때 나중에 이제 그 리깅 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와이어 툴 자체를 리깅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움직이면 따라오죠. 근데 어때요? 바로 좀 이격이 생겨요. 그 완전히 따라오지 못하죠 지금. 그래서 우리 아까 했던 이 드로프 디스턴스를 영향력 범위를 이렇게 확 올려줄게요. 그냥 한100 정도로 그냥 확 올려줘 볼게요. 뭐 100까지는 필요 없겠지만 그다음에 다시 커브에 포인트를 잡고 무빙을 하시면 어때요? 완전히 따라오죠. 이런 식으로 커브를 쉐이핑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도 되는 그 로프 타입은 이런 식으로 컨트롤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 커브가 길이가 제한되어 있다. 길이가 늘어나면 안 된다 하실 경우에는 이 커브 자체를 이 커브 메뉴에서 랭스를 전체 길이를 락을 시킬 수 있어요. 그 길이가 변하지 않게끔. 자, 락 랭스를 해 줄게요. 자, 락 랭스를 한 상태에서 얘를 잡아당기면 어때요? 커브 길이 변하지 않죠. 이런 식으로. 커브의 길이가 유지되는 상태 안에서 이런 식으로 쉐이핑을 해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로프 타입 그줄 형태로 되어 있는 녀석을 컨트롤할 때는 이 와이어 툴로도 리깅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유용하죠 지금. 기능이 좀 많네요. 예, 하나만 더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헬리 코일 타입 요 분반 말고 다른 분반 있었는데 그 시계 목을 그 이런 코일 형태로 해놓은 학생이 있었는데 자 이거 헬릭스 스프링 계열 컨트롤을 하는 건데 이것도 와이어 툴로 컨트롤이 가능해요. 늘려놓고 코일 개수는 늘려놓고 이런 식으로 이런 코일을 컨트롤 한다고 해보죠. 자, 근데 자, 요 상태에서 그냥 디포머를 달아볼게요. 넌리니어 같은 밴드.
자, 쉐이핑이 되긴 되는데 문제가 뭐예요? 이 코일의 쉐입이 변형이 되죠.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쭈그러들고 바깥쪽 이렇게 늘어난 식으로 쉐입이 변형이 일어나요. 근데 이런 식의 변형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죠? 코일이 유지되면서, 모양이 유지되면서 변형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바로 디폼을 달아주는 게 아니라 와이어 툴을 이용해서 한번 엮어서 디폼을 달아주면 쉐입이 유지가 돼요. 그래서 커브를 만들기 위해서 요거 가운데 쪽 있는, 그죠? 가운데 생성 있는 이 엣지 라인을 선택을 하고요. 모디파이에 보시면 이 폴리곤의 엣지를 커브로 만들어주는 툴이 있어요. 이렇게 커브 엣지를 커브로, 그죠? 요거를 실행을 할게요. 그러면 커브가 생성이 됐죠. 이렇게 홀 형태로. 그다음에 이그저 코일 메쉬랑 그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와이어 툴로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죠, 지금. 상태에서 다시 디포머에 와이어 툴 메쉬 선택하고 엔터, 와이어 커브 선택하고 엔터 해줬어요. 네, 자, 커브를 쉐이핑을 해볼게요. 자, 잘 따라오지 않죠, 지금? 그럼 어떻게? 자, 드롭오프 디스턴스를 쭉 그냥 많이 늘려주세요. 그다음에 다시 커브를 쉐이핑을 해볼게요. 어때요? 그 와이어 커브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어때요? 그이 코일 자체의 쉐입이 무너지지 않죠.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지금 이 커브에다 이제 디포머 적용을 해볼게요. 뭐 플레어 같은 거 해서 해주면 어때요? 와이어 유지되면서 쉐이핑 되죠? 다시 커브에다가 일단 밴드 다시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코일이 유지되면서 쉐이핑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와이어 툴로 한번 잡아주시고 커브에다 디폼을 주시면 이 코일의 쉐입을 유지하면서 이 쉐이핑을 할수 있어요. 뭐 피버팅 해가지고 움직이고 싶은 방향으로 이렇게 쉐이핑 해준 식으로 사용하시면 그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와이어가 기능이 굉장히 많죠. 길이 방향으로 그 전체 그좀 쉐입이 있는 복잡한 형태로 이렇게 잡고 한꺼번에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부피에 변화 없이 사용을 할수 있다는 게 커브의 장점이에요. 커브를 디포메이션 한 장점이 그 커브에 그 바인딩 되어 있는 메쉬의 부피 변화를 주지 않고 그 커브의 모양대로 쉐이핑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그 우리 그이 리그 세트를 할때 여러 곳에 굉장히 많이 활용이 돼요. 이그 와이어 툴이.